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행정법 기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논리와 맥락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좀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강의 전에 제가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먼저 TRS 행정법 입문자 강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입문자 특강에서 얘기했던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숙지가 됐다는 전제 하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저와 같이 배워야 되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이 논리와 맥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와 맥락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례에서는 어떻게 쟁점화되는지, 물론 이거는 나중에 사례 풀이를 위한 실전 강의를 듣는 게 좋긴 한데, 여기에서도 논리 맥락, 개념, 논리 맥락, 그리고 뭐가 쟁점이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간단하게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99단입니다. 99단. 그냥 99, 81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이끌어 가는 대로 행정법 공부를 하면 행정법의 틀이 딱 잡힐 겁니다. 그 행정법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이 강의는 행정법 실전운용 암기장 율비스에서 출간된 교재를 중심으로 나갑니다. 먼저 앞에 목차를 한번 볼게요. 파트 1 행정법 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법 서설. 쟁점은 이름만 쭉 나와 있는데 교과서 목차의 흐름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행정이란 뭐냐? 이거부터 나와요. 행정이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요, 행정이란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 공익이요. 공익이 행정의 목적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익 실현을 위해서 행정의 능률적 수행, 능률 또는 신속한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이 표현은 그냥 알아두면 좋겠어요. 행정이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연상 단어라고 알려드릴 텐데, 이런 연상 단어로 좀 알아놔야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행정법 기본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 끝나고 나서, 머리 둥둥 떠다니고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행정법의 개념과 논리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런 공익에 대칭되는 개념이 반대는 꼭 아니에요. 사익입니다. 자, 공익과 사익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행정법에서 두고두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익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공익이란 공적 이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위한 이익이에요. 그럼 사익은 뭐냐? 사익은 사적 이익입니다. 즉, 국민, 개개인의 법률상 이익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이걸 사익이라고 불러요. 이런 공익과 사익은 상호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익의 총합이 공익은 아니에요. 물론 사익과 공익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만 서로 대칭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형량한다. 이 저울형자죠. 비교 형량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이익이다 보니까 이익 형량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나중에 이익 형량 원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익 형량이란 공익과 사익을 뭐가 더 큰지 형량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두세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익은요, 사익과 갈등 관계를 빚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거냐? 행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공익의 우월성이 좀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실효성 있게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하려면 모든 절차를 무시해야 되겠죠. 절차를 무시하면 굉장히 행정이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에 이바지하겠죠. 그런데 절차를 하나하나 다 거쳐야 된다면 행정의 능률성,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볼 것이냐 또는 완화해서 볼 것이냐는 타 공익과 사익의 관점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완화하면요. 절차를 안 거쳐도 되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4대강 사업 같은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공익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걸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 절차를 완화하다 보면은 결국 국민의 이익이 또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하면 될거 아니야?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굽이굽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날림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용어로 법정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의 신중함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하면 행정의 신중함,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험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너무 엄격하면 행정의 능률성, 신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익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익을 우선시할 거냐, 사익을 우선시할 거냐, 이 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요. 자,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처분이 있어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 소송 요건 암기해야 돼요. TRS 행정법 입문자가 꼭 들어야 됩니다. 소송 요건 중에 보면 제소 기간이 있죠. 제소 기간 하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게 꼭 나와야 돼요. 소송의 제소 기간은요. 제소 기간을 단기로 하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행정 작용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행정은 곧바로 확정이 되면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소 기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행정법 관계 안전성은 도모가 되기 때문에 공익은 이바지되지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학설 대립은 나중에 보면 공익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사익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익은요. 사익은 나중에 보면 권리구제로 나타나요. 사익은 권리구제. 공익은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 줄여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두고두고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놓으시고, 지금 알아둘 건 뭐냐면,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공익은 사익과 충돌하고 있더라. 그래서 양자를 비교 형량하는 것을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을 판례가 많이 쓰지만 행정법 학자들은
공법상 이익, 사법상 이익, 사적 이익 합해서 이익 형량이라고 부른다.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 또는 신속한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 또는 신속한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공익은 사익과 긴장 관계에 있고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행정법의 하나의 과제다. 알아두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행정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 했어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기억하시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정법에는 당연히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됩니다. 기억하세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항상 판례가 쓰는 용어 중에 보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항상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행정법 영역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익 때문에 위법한데 취소하지 못하는 사정 판결이라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런데 행정법도 법이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돼요.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놓습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상 이념이에요.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런데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가 행정법 영역에서 조금 수정됐으니 그게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또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법치 행정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입니다.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예요. 또 다른 말로는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합치해야 된다. 이때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 이때 합과 법을 합해서 이걸 합법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합법을 다른 말로 적법이라고도 불러요. 법에 적합해야 된다, 법에 합치되어야 된다. 반대말은요, 위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법치행정의 원리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법. 합법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아요.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꼭 알아둬야 될 거.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하면, 만약에 그것이 처분이다, 그럼 처분은 위법해집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런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중에 보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이 색으로 해볼까요? 행정과 행정법 영역에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통치행위입니다. 이 글자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는 여기죠, 여기.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있는데 과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 나오는 게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처음 쟁점으로 나와요. 여러분, 법에서 쟁점이란 말은 싸울 쟁자잖아요. 행정 쟁송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학설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쟁점,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쟁점들은 학설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목차 한번 볼까요? 쟁점 1번의 통치행위는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으로서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 이름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통치행위 인정 여부. 판례는 제한적으로 긍정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쟁점 1번에서 법률요법 원칙은 적용 범위입니다. 옆에다가 법률요법 원칙의 적용 범위. 이렇게 쟁점 이름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통치행위에서는 통치행위 인정 여부, 법률요법 원칙에서는 법률요법 원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된다.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암기하면 좋을 게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자,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자,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의 통치행위 인정 여부고 다음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인데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알아둬야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작용은 위법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했으면 적법이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소송의 단계 구조에서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게 어디라고 했죠?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거.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것은 소송 구조에서는 본안 판단의 문제다. 따라서 알아둘 것 말하면 이 법치행정의 원칙은 나중에 보면 본안 판단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통치행위 인정 여부는 왜 배우는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이 통치행위는요. 나중에 보면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가능성이 문제가 돼요. 즉 법원에서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겠느냐? 얘는 소송 요건 중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대상 적격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